KBM 패더급 도전자 결정전 총 6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는 KBM 한국 패더급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한 도전자 결정전이에요. 네. 홈코너의 황재동 선수입니다. 1승 1패 1무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용환 그 코치가 지금 링으로 다시 올라왔죠. 네. 홈코너의 이동근, 6경기 무승 이후에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인간 승리 복서 이동근 선수입니다. 이 경기 서동우 주심입니다. 자, 서동우 심판위원은 아마추어 엘리트 출신이죠. 네. 소년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적이 있고 지금은 심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4라운드가 이어지겠습니다. 두 선수가 이제 4라운드까지밖에 치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5라운드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5라운드를 준비해야 하는 4라운드가 되겠어요. 그럼요. 2라운드를 건너가야 5라운드가 옵니다. 네. 상대편 부트이가 머리 같이 맞춰서 선수가 3라운드에서 치고 받아봤고요. 4라운드 진행됩니다. 자, 거칠게 양 선수가 몰아붙여 봅니다. 왼손 잽으로 이동근. 잽을 피하는 황재동. 복부 공격 맞지 않습니다. 자, 황재동 선수는 3라운드 했던 것처럼 거리를 좀 좁혀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동근 선수는 초반에 잘 맞히던 잽의 적중률이 지금 낮아졌어요. 네. 자, 원투 허칩니다만, 그리고 라이트 훅 역시 맞지 않는 황재동. 왼손 뻗어보는 이동근. 오. 자, 좋아요. 지금 잽을 저렇게 이동근 선수가 날려주니까 황재동 선수가 또 접근을 못합니다. 네. 황재동 선수는 3라운드처럼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동근의 잽이 황재동을 접근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주도권을 바꿔볼 준비를 하는 황재동. 자, 반면 박폭구까지 어퍼컷 황재동. 자, 붙은 상태에서 서로 펀치를 날려보는데요. 복부 바디샷. 팽팽한 균형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자, 함께 펀치를 날려봅니다. 자, 이동근 선수도 좀 더 과감하게 공격할 필요가 있어요. 예, 스텝을 뒤로 밟아봤던 이동근. 왼손 나와 그냥. 어퍼컷 날려보는 이동근. 밀고 들어가 봅니다. 황재동 선수가 힘이 좋네요. 네. 파워에서 첫 2라운드는 이동근 선수가 앞서는 것 같았는데, 밀고 들어가는 힘은 오히려 황재동 선수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잡지 마세요. 글로도 잡지 마세요. 두 번째예요. 헤이, 그렇지. 계속 밀어붙이고는 황재동입니다. 돌아 돌아. 손 빼고 돌아. 아, 그래. 떨어지세요. 내가 팔 벌려 그냥. 선수가 이제 떨어져. 다시 거리를 조정합니다. 헤이트. 어퍼컷 맞지 않습니다. 자, 왼손 잽 황재동. 오, 안면 허용합니다. 이동근의 안면 강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4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아,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네요. 라운드 말미에는 또 이동근 선수의 깨끗한 레프트 쇼트훅이 터지면서 네. 황재동 선수를 가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양 선수는 5라운드는 두 선수에게는 링 위에서는 첫 경험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어느 선수가 과연 더 준비를 잘 했는지 이제 잠시 후면은 드러날 것 같아요. 네. 아, 4라운드는 이제 흐름을 두 선수가 양분했거든요. 맞습니다. 자, 부심들이 채점하기 쉽지 않겠어요. 네. 지금 막상 막하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 2,
3, 4라운드까지가 끝이 났고 이제 5라운드와 6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안면 공격을 성공했던 이동근. 이게 라운드 끝날 때쯤의 장면이었죠. 네. 이제 두 선수의 체력과 스태미너에서 약간의 어떤 균열이 생길 것 같아요. 링 위에서의 첫 경험의 두 선수 5라운드입니다. 5라운드를 처음 경험해보는 양 선수입니다. 초반에 밀어붙여보는 이동근. 왼손 잽! 자, 서로 맞받아 쳤었고요. 다시 잽으로. 두 선수 모두 좋은 레프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네. 라이트 훅! 정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반대쪽을 공격해보는데요. 오, 네. 오, 리프트 맞았어요. 그렇죠. 약간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 황재동. 자, 지금 황재동 선수가 클린치를 하려고 하다가 리프트를 허용을 했는데요. 자, 왼손으로. 자, 지금 황재동 선수가 계속 그 상대를 잡고 있거든요. 네. 오, 황재동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네. 자, 황재동 선수가 계속 지금 클린치를 시도하면서 네. 서동우 심판위원이 감점을 줬어요. 그렇죠. 자, 분위기를 한번 이어가보는 이동근인데요. 왼손으로 정타가 들어갑니다. 흐름을 이어가보는 이동근. 자, 이렇게 되면 황재동 선수 부담이 생기죠. 예. 황재동 선수가 자꾸 클린치를 하는 이유가 본인의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4라운드까지만 해도 이제 황재동 선수가 체력적으로 좋아 보였었는데요. 자, 겪어보지 않은 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급격히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자, 5라운드 양 선수에게는 첫 링에서의 경험입니다. 또한 이동근 선수의 그 레프트가 정확하게 관자놀이 쪽에 들어가면서 네. 타격을 받았던 것이 황재동 선수에게 데미지가 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 자, 일단 클린치 상황이라도 주심이 말리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예요. 그렇죠. 자, 바디 공격 들어가보는 황재동. 확실히 몸싸움이 많아지는 것은 네. 두 선수의 체력이, 특히 황재동 선수의 체력이 이동근 선수보다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좋은 라이트 황재동이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트 후 황재동. 어퍼컷! 원투! 바디 공격! 맞받아 봅니다. 왼손 스트레이트. 황재동 선수도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돼요. 예. 바디샷. 자, 잘 맞는다, 잘 맞는다. 그거 다이프 타이밍 잘 맞는다, 그거야. 그렇지, 한 번 더. 왼손 잽을 뻗어보고 있는 황재동. 다시 잽으로. 원투! 두 선수가 피합니다. 밀어놓고. 아, 얼마 안 남았어. 바로! 아! 자, 5라운드. 자, 이렇게 5라운드가 끝이 났고, 아, 5라운드는 두 선수가 이제 체력적으로 분명히 변수가 생겼던 5라운드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또 황재동 선수가 감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이 작용을 할지 모르겠고요. 네. 6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너무 잡았거든요. 네. 황재동 선수가 클린치가 좀 심했어요. 그러면서 감점을 받았고, 자, 그럼 감점을 받은 선수는 아무래도 남은 경기에서 뭔가 포인트 획득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이렇게 팽팽한 경기에서 1점은 큽니다. 네. 자, 저는 원투는 참 좋았는데 지금도 치고 잡으려 하고 있어요. 네. 아마 4라운드까지만 뛰던 선수들이 이렇게 5라운드, 6라운드로 오면 충분히 체력적 한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점을 받았던 황재동 선수 지금 모습이고요. KBM 패더급 도전자 결정전 마지막 6라운드입니다. 자, 6라운드 치열하게 부딪혀 봅니다. 두 선수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돼요. 네. 마지막 3분. 라이트. 좋아요. 계속 바디샷 그리고 맞받아칩니다. 왼손 잽. 이동근. 자, 황재동 선수 좋은 거 몇 개 쳤는데 네.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예. 잽으로 두 번. 황재동. 서로 뻗어봅니다. 자, 거리를 재고 있고 라이트가 들어가는 황재동. 그렇지, 한 번 더.
자, 황재동 선수가 6라운드 초반을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복부 공격 펼쳐봤던 황재동. 자, 마지막 6라운드 라이트 훅을 피했습니다. 왼손 잽. 자, 이동근. 이동근 선수도 적극적으로 해야죠. 예. 지금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클린치. 마지막 라운드야. 왼손 밀어붙여 보는데요. 자, 양쪽의 코치들이 마지막 라운드임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수들도 마지막이라는 걸 알죠. 네. 왼손 잽으로 상대에게. 오. 자, 황정우 선수 가만히 서서 레프트 맞아주면 안 돼요. 네. 두 선수의 주먹이 다 빗맞습니다. 잽으로 들어와 보는 황재동. 황재동 선수가 6라운드 초반에 몰아치더니 지금은 페이스가 또 주춤해졌습니다. 네. 어투! 랩트 훅이 정탄 아니었고요. 자, 랩트를 계속 뻗어주고 있는 이동근 선수인데. 네. 어퍼컷! 안면쪽 들어갑니다. 라이트가 적중했고. 야, 황재동 선수가 좋은 훅과 어퍼컷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예. 어퍼컷 들어갑니다. 황재동. 자, 안면에 적중시켰고. 원투 라이트. 황재동이 막판에 밀어붙입니다. 자, 두 선수가 자, 마지막 힘을 다합니다. 이동근 선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 왼손 잽 이동근 맞붙습니다. 마지막 불붙습니다. 6라운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고 밀어붙여 봅니다. 아, 이동근 선수도 지쳤어요. 네. 원투 바디샷. 다시 왼손 뻗어보는 이동근. 자, 마지막까지 가봅니다. 안면 콤비네이션 공격. 자, 두 선수가 부딪혔어요. 이렇게 6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아, 정말 모든 힘을 다 짜냈습니다. 그러네요. 6라운드 말미에는 아주 불꽃 튀는 타격전이었고. 네. 자, 두 선수 모두 잘 경기를 운영했는데 과연 채점이 어떻게 나왔을지는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황재동과 이동근 선수 거의 박빙의 승부였고, 물론 황재동 선수의 감점이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아주 박빙의 그런 승부였어요. 네. 자, 6라운드에서 두 선수가 뭐 유효타도 많이 나왔었고요. 저 레프트를 이동근 선수가 잘 활용을 했어요. 네. 반면에 황재동 선수도 6라운드 말미에는 저 라이트 훅, 또 어퍼컷 이런 부분을 많이 적중을 시켰거든요. 예. 자, 이제 두 선수가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6라운드를 지금 풀로 뛰고 나서도 체력이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화면 왼쪽이 이동근, 화면 오른쪽이 황재동. 자, 판정을 기다립니다. 아, 3대 0이군요. 이번 경기의 승자는 3대 0 강원일치 판정승. 이동근이 황재동 선수에게 3대 0으로 판정승 기록합니다. 확실히 그 타울 한 번이 컸고. 네. 그다음에 이동근 선수가 레프트 잽을 많이 활용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부심들의 점수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